라면 먹을래? 댓글 쓴 새끼. 오빠. 응? 라면 먹을래? 라면? 응. 좋지, 라면. 뭐? 집에서? 어디서? 응? 육아? 그 댓글 봤어요. 그런 댓글은 앞으로 안 달길 바라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죠? 어딜까요? 산. 나 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네 이제 우리가. 저번 먹방 때 어떤 곳에서 어떤 걸 먹으면 좋겠는지 물어봤더니 한라산에서 라면을 먹어달라고. 에이, 이런 거 달면 이거 육하가 보고 이게 가려고 하니까 좀 위험한 거 좀 달지 좀 마. 네, 진짜. 나 한라산 지금 초등학교 이후로 지금 처음 오는데 지금. 오늘의 먹방 한라산에서 라면 먹기. 내가 이런 걸 할 줄이야. 맞아. 자, 육하의 한라산 패션. 일단 뭐 신발 괜찮네. 이거 뭐 어우야, 엉덩이, 어우, 작살 나는데. 추울까봐 이거 가져왔고. 응.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 가방, 그거 육하, 저 로하니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사은품으로 받은 거 같은데, 저거. 이모차 사가지고. 아, 그러면 순짱의 패션 책. 아, 저는 뭐 모자랑 쿨터시. 그 다음에, 막, 키 있네. 키. 그 다음에, 아디다스 굿즈시다의 나이키 신발. 역시. 이런 조합. 어우, 털. 어우, 쉣. 자. 우리가 왜 그거 짐이 많냐면요. 한라산에서 그 라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게 폐쇄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도 갖고 와서 짐이 무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천천히. 네. 가서 그치? 위에서 우리가 한번 이 먹방 컨텐츠를 하는데 고생하는 먹방이 될 것 같아서. 여름 한라산 되게 더울 것 같은데 지금 엄청 시원해 여기. 체감 한 22도? 맞아, 딱 좋아. 그럼 그렇구나. 저 한라산에서 라면 먹자고 댓글 쓰는 새끼는 누구야? 한라산에서 라면 먹어 새끼. 그래, 참 댓글 잘 썼어. 자꾸 이러면 또 이상한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그치? 댓글 이렇게 우리 구독자들이 맞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사랑해요. 자, 그러니 한번 한라산 라면 먹방 가보시죠. 가보죠. 예. 와. 이게 길에는. 잘 크고 있대, 그거.
댓글 쓴 색이. 나중에 제주도 한번 연락해라. 이제 약간 거의 다 온 느낌이죠? 네? 네. 보세요, 여기. 살짝 정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다만데 어떠신가요? 거기 신도갔다네. 그래도 곧신 것 같아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누구야? 야, 이거 완전 주라기 공원? 하이, 서로서로 정상이에요, 여러분. 되게 부잣집 정몽 같지 않아? 맞아, 맞아. 와우. 빨리 가서 배고파. 배고파? 어. 드디어 도착. 이거. 이 도착. 자, 세노 하이. 미나상 도착했습니다. 야, 또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 걸렸었게? 자, 오늘 우리 여기 정상에서 먹방을 하기 위해 뭘 가져왔나요, 과장? 육개장 4개, 자, 김밥 2개, 초코 이런 거 한번. 네, 우유 못 먹고 기다려. 김밥. 네, 라면 되기 전에 저 김밥 먼저. 짠! 짠! 다음에. 짠! 와, 와, 와. 이 MSG의 짜릿함. 맞아. 확 온다. 맞지? 자랑이 꺼지고 먹을 때 언제 이거? 아, 나 진짜. 와, 나 힘들. 3인이 먹었거든요. 우리 다들 하셔도 될 거야. 처음에 그 댓글단 한라산 색이 정말 미웠는데 보람은 있다.
제대로 힐링 가고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역시 한라산에 먹는 라면은 진짜 달라. 그 한라산 위에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시원해. 그냥 한 봄 날씨 진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기온? 통과. 일본에서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벌써 두 개 먹었어. 다른 산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나 한라산밖에 안 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산에 간다는 거는 먹으러 간다는 거야 그냥 알잖아. 일단 유치원에서 못했기다 칼로리 요리 골고 칼로리는 오이 먹어. 오이 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먹는 이유는 봐봐. 맞아. 먹기 위해 산다. 예. 이렇게 마음에 한 번 더 리프레시와 함께 유카와 나의 이렇게 둘째 기원. What?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라면도 먹고. 그 댓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와 한라산도 와서 먹고. 아 유카가 추진력이 너무 빨라서 너무 무뎌져 버리잖아. 아니 먹방 2회차인데 한라산에서 먹을 줄 몰랐네. 아니 점점 자연으로 들어가야 돼. 어디까지가 들어가야 돼? 자 이제 한라산에서 라면을 먹었으니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댓글 남겨보세요. 아 맞아요. 유카가 그걸 보고 갑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또 그 뭐 안 돼. 제주도 안에서 합시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갔지?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와. 어떡해. 시간도 걸리면 희생이 되는데. 완전 착각. 자 저는 마지막 한 입. 거친 사람들이시다. 잘 먹었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이제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오면서도 되게 힐링이 됐고 역시 운동하고 먹는 라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어떠셨을까? 약간 저는 한평 안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가끔 유카랑 이렇게 나와서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먹고 너무 좋았네요. 다시 오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하지. 그 한라산 세기한테 감사하고. 네. 우리의 먹방. 맞아요. 과연 어디를 가야 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오늘 고생했어요, 유카. 이제 빨리 많이 내려가야죠. 맞아. 빨리 가자. 자. 이제 와.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